2022년 4월 3차분 공사 착공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2027년 4월에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 조망권, 일조권 소음 문제 때문에 많이 불편했고 그것 때문에 지하로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고가도로가 아니라 지하도로로 사업 방향을 그렇게 선회했고 감리 기업을 맡아주시는 건설업체 여러분 정말 이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하로 도심 통과를 도심에서 만드는 그런 3,40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지상으로 도로 고가도로를 설치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이라 이 사업이 대구에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친환경 사업이고 지하로 아마 30m 이상 타고 들어가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지어 사업을 통해서 지상과 지하로 이렇게 입체화됨으로써 터널 지하 터널 형식을 건설함으로써 입체화돼서 교통량이 분산이 되고 하면은 아마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지역 경제 이제 4km에 340억을 3,400억 투자하는 그 대규모 공사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우리 수목원 삼거리는 대구에서 가장 악명높은 그런 교통 혼잡지였고 과거에 늘잖아 교통 혼잡 때 저는 많은 전화 받으면서 실제로 욕도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